아우 먹어 먹어. 나 다리 좋아하잖아. 다리? 너무 아파. 근데 왜 버섯 같은 것도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새소리 버섯 같은 거 맛있네. 너무 좋아하는 껍질. 난 되게 매운 줄 알았거든? 맵진 않아. 하나도 안 매운데? 그 리뷰에 누가 좀 맵다고 그랬는데 그지? 나 오늘 청양고추 먹고 싶다. 감자는 뭔 말을 잘 알지? 복날 때 단 못 먹었잖아. 오늘 먹네? 감자 포슬포슬 진짜 맛있다. 매워? 아직까진 여긴 앞에는 안 매워. 근데 뒤에가 어떨지 모르지. 이제 아니 감자 으깨서 먹는 게 맛있던데? 국물에 그래 맛있던데. 되게 대중적인 맛이다. 맵진 않고 애들까지도 다 먹을 수 있는. 그래? 내가 보니까 고추장이 들어가 있어 분명히. 고추장이 없는 없이 한 데도 있거든. 아 고추장을? 고운 고춧가루로 이렇게 양념장 해가지고. 내가 고춧가루가 거의 안 보이네. 천재나 2만원에? 그치? 응. 저희 동네 반찬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다가 비도 오고 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아 맛있다. 오늘은 순당이가 맛있네. 난 원래 순당이가 맛있어. 지평이 좀 달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네. 난 원래 순당이. 부산 가서 술밖에 술만 먹고 온 것 같아. 이거에 좋은 점을 발견했어. 보통 이제 식당에서 시켜 먹는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었거든. 그리고 뭔가 좀 인위적인 매운맛도 있고.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네, 그렇지? 근데 진짜 막 솜씨 좋은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느낌이 딱 있네. 뭔가 사먹는다는 느낌보다는 김밥 느낌. 근데 맛있어.
엄마가 만들어준 느낌이야. 엄마가 애들한테 오늘 저녁은 애들아 닭볶음탕이다 해가지고 애기 우리 애들도 닭볶음탕 입문용으로 먹이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맵지 않아? 네. 내가 부산 갔다 왔고 굉장히 지금 노곤노곤하지 않아?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운전할 때 너무 긴장을 했더니 근데 운전하는 사람도 긴장했는데 옆에 타는 사람도 되게 긴장했어 진짜. 근데 진짜 안 왔던 순간이 없이 한 3시간 반, 4시간 걸렸는데 안 왔던 순간이 없이 계속 비가 오니까 거기다가 막 좀 약간 졸리기도 하고. 내가 되게 졸렸는데 내가 자면 운전할 때 좀 자고 싶고 되게 그럴까봐. 아니야, 너도 집에 와서 또 요구만에 또 정리, 짐 풀고 막 정리하고 힘드니까 좀 자라고 한 건데 안 자고. 아무튼 다음 여행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한번 잘 다녀와 보세요. 고맙습니다. 여행 동지야 그냥? 응? 여행 동지야 지금? 뭐 여행 동지 느낌으로. 여행도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가야지 즐거운 거야 원래. 안 그랬으면 가정여행 안 가지. 오늘은 제가 피곤한 관계로 영상은 여기까지. 그리고 여름 휴가 잘 보내세요. 다들 비 조심하셔야 돼. 비 피해 없기를. 됐습니다. 이거 먼저 건져 먹어, 고기. 아니 면이 국물을 빨아들이니까 면이 들어가. 아, 또 그런 소리가 있었어? 근데 얘랑 같이. 오, 고기. 고기 완전 되게 크고 실하지. 어울리네. 응. 스시. 스시도 진짜 부드럽다. 괜찮은데? 우리가 스시 많이 해 먹었잖아. 거기 이제 사태가 추가된 거네. 그렇지. 어떡할 거 같아. 양념에 청양고추를 넣었잖아. 이 고기가 일단 되게 이런 고기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. 설렁탕 같은 거 많이 시켜 먹었을 때 어떤 건 되게 뻣뻣하거든. 그게 없네 이건. 부드럽네. 나 그냥 쑥 찢어서. 진짜 우리 스지 많이 먹었잖아 이거. 맛있죠. 근데 스지는 그렇게 사태가 많네. 수육이 많네. 셀프가 진짜 조금 차별화돼 있다. 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? 그러니까. 이게 스지잖아 스지. 여기 있어. 구성이 되는다.
비 오는 날 쓰지. 촉촉한 아이스지. 되게 건강하면서 맛있는 맛이다. 역시 아는 맛이 무섭다고. 아, 이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, 현진님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우리 근데 이것 때문에 집에 일찍 왔다가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. 휴가 마지막 날.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거 시켜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. 아, 그래? 순삭이다. 이거 먹고 저거 먹어보자. 그래. 그래서 염통 먹고 저거 빨리 먹고 싶어. 내가 오늘 왜 소맥 안 먹는지 알아? 왜? 배부를까 봐. 우리 우동사리도 넣어서 먹어야 돼. 저거 우동사리 아니야. 저거 그건 뭐야? 분모자 주셨거든? 분모자 거기다 넣어서. 아, 진짜? 응. 너무 맛잘알. 역시 맛잘알이신 것 같아 진짜. 국물이 거의 설렁탕 국물 같아. 애들도 되게 좋아. 이거 좋아할 맛이다. 그치? 그리고 기름도 안 뜨네. 하나는 애들 해줘야겠다. 진짜 내 생각에도 기름 제거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. 둘이서 술안주로 딱 먹기 딱 좋고 밥이랑 먹어도 되고. 이거는 뭐 진짜 딱 2인분이다 양이. 나는 확실히 시집하다. 시집가 맛있어. 쫀득쫀득하고 국물도 없는데. 일단 설렁탕과 갈비탕의 그 중간 어디지? 맞아 맞아. 이거 애들 여기다 밥 말아서 진짜 좋겠다. 이거 국물 먹으니까 이거 당면 넣어도 될 것 같은데? 갈비탕 저런 거지? 당면은 당연히 되지. 국물이 생각보다 되게 맑은 국물이다. 벌써 다 먹었나? 볶음을 하고 있는데?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지? 우리가 쓰기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는 국물 이렇게 안 떠먹잖아. 그 사태 들어갔다고 또 이 고기 국물이 또 이게 그러니까. 진하게 나네 또. 고기만 먹었을 때는 약간 설렁탕 느낌이었는데 국물 먹으니까 갈비탕 느낌이 딱 나네.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. 설렁탕과 갈비탕 그 중간. 중간 어디쯤인데 살짝 갈비탕에 더 가까운. 아, 맛있는데 국물도 그냥. 그러니까. 그냥. 어떻게 진짜인데? 이제 이걸 덜어놓고 저걸 먹어보자. 쓰지. 여기도 밥에? 염통 먹. 덜어하자. 어차피 다 같은 저기잖아. 아, 이거 국물 맛있어 근데. 어? 국물 맛있어. 밥 말아 먹고 싶어 진짜. 주문하신 나왔습니다. 스시 염통 볶음. 스시 염통 볶음 나왔습니다. 그 생각이 안 나 말이? 오우씨. 내가 부추 넣으라고 한 거 잘 넣었네. 응? 부추 넣으라고 한 거 잘 넣었네. 우리 야채 파니까 부추 좀 넣어서 먹자.
있어? 어? 살짝 입을 댔는데 와 이거 소주 안 있네. 진짜 소주인데 이거는 되게 맛있는 좀 그 포차에서 먹는 약간 그런 뭐지? 볶음? 제육볶음이나 오돌뼈 양념 그런 어, 그런 느낌이야. 소주다. 양념 맛있네. 이거는 무조건 우동면이나 나중에 볶음밥 먹든지 양념은 진짜 이게 오 이거 봐 끈끈한 거 봤어? 우리 이것도 해먹었었잖아 양념 쓰지 매운맛 근데 그거는 약간 갈비찜의 맛이 더 강했거든? 맞아 얘는 제육볶음의 맛이 좀 강하네 비율 잘하네 근데 왜 이렇게 씁쓸거려? 하나도 안 매운데? 맵지는 않은데 너무 좋아하는 거다 먹어 이거 봐봐 되게 녹진해 지금 탱글탱글 뭐야? 깻잎 같은 건 더 넣고 싶다 나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양파랑 팽이버섯 정도? 다 저거 더 먹을래? 국물 다 좀 넣어야 돼 그래 먹었어 우동보다 이런 게 훨씬 좋아 그래, 나는 햄찌님이 우동 넣고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내가 너무 먹고 싶었어 야, 좀 비주얼이 좀 무섭다 분모자면서 그렇지 않아? 나 이거 빨리 먹어봐야겠다 와, 진짜 다 먹었어 아예 사실 여기 이 양념에는 어떤 사리든 다 어울려 맞아 떡을 넣어도 되고 난 개인적으로 우동이 더 먹고 싶어 형진님이 진짜 영상에서 막 우동 진짜 장난이잖아 맞아 맞아 어 김치 살짝 넣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지 왜 가운데 포면 포면 안 되지 왜? 그럼 보기 안 좋잖아 다 먹을 건데
너무 더워. 아씨 먹어야겠다. 아 근데 김치 조금 아삭아삭해갖고 맛있다 그지? 응. 짠. 볶음밥까지 무조건 해야 돼. 완전 준비해놨잖아 지금. 시원하지? 얼었네? 완전 살 슬러시인데? 그러네. 이거는 또 맥주가 땡기지. 좀 살짝 매콤하니까. 이거 뭐 하나 얹어서 먹어봐. 더 맛있다. 내 말 맞지?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을 눌러주세요.